보니까. 쉽진 않아. 절대 안 쉬워. 이제 쑥대머리 그 저기 쏘올린 거 해야지. 그럼 오늘은 저기 뭐냐 고고천면하고 쑥대머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던 게 뭐 있죠? 사랑다 쑥대머리. 쑥대머리 다 끝났지요? 지난번에 했다가 좀 중간까지 갔었습니다. 중간까지 왜 이렇게 안 갔어요? 또. 맨날 어째서 중간만 갈까? 그것이 상당히 나는 가슬이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중간에 있다니까. 왜 그럴까? 꼬낭 그래 꼬낭. 알았어.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제한목 옥방 천재리에 님뿐이라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안양남북은 보고 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남군 보고지고 오거리장 청별호도 내가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류를 내가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류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걸 꼭 보고 부모 이러고는가
그렇죠. 결리가 써서 이러는가. 결리 없어서 이러는가. 여이신 원금 스루질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이신 원금 스루질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국왕 서급했지 보죠. 내가 이 보며 앵무서를 내가 이 보며 앵무서를 서를 앵무서를 서 서하고 한 박자 가면 안 돼요. 서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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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 서러얼 앵무 서러얼 내가 어이 보며 치면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 반측 가가 길지 않아요. 한 박자 반밖에 아니야. 손가락이 손가락이 비록을 내어 Oh.
춘내우로 이화일지 춘내우로 내 눈물을 뿌렸은지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오불경 성우 다한장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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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많이 와도 생각 임흥 생각 좋아요. 녹수부용 연캐는 칠연조화 망치여부 세롱망치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뽕따는 여인네들도 난국은 생각 연캐려나 뽕을 따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내가 만일에 돌연님을 못 보고 옥중
그렇게 얼버무리 생각한 거 아세요? 얼버무려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옥중공헌희 시작 옥중공헌희 코헌 시작 코헌 시작 코헌 이 퇴고 옥중공헌희 퇴고 뜨면 퇴고 뜨면 이렇게 음을 차근차근하게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하면서 섬세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얼버무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 많은 음들을 왜 그렇게 뭉개? 뭉개서 왜 음을 단순화하냐고. 아니야, 음이 엄청 많아. 거기에 개수가 엄청 많이 등장해. 그걸 다 해서 하나하나 거쳐서 차근차근 해줘야 감동이 오지. 그냥 되지도 않아갖고 우격다짐으로 음 몇 개로 그냥 개기고 우기고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지 말라고. 그거 아니야. 옥중공헌희 퇴고 얻으면 시작 옥중 시작 옥중 아니야 금부터 안 맞아 옥중 시작 옥중 옥중 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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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옥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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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옥주왕 옥주왕 고원희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에 힘 빼고 낭창낭창하게 늘쩡늘쩡하니 목에서 힘 다 빼세요. 그렇게 하고 가늘게 가야지 거기서 음이 나오지. 토박하게 소리만 지르면 금이 나오겠어요. 통목으로 해서 안 나오지. 목을 아껴가지고 그런 데서는 저기 뭐야 유연하게 호흡을 아껴가면서 유연하게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섬세하게 그려낼 생각을 해야지. 벙벙하게 목소리만 키워서 될 일이 아니지. 거기서 나오지 않아. 옥중공헌희 시작 옥중공헌희 퇴고 얻으면 무덤 근처 나무군원 선난 나무는 나 선난 나무군원 선난 나무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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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난 나무군원 선난 나무군원 싸우싸워 목이 상상 상사시다
상사. 굿, 굿, 굿.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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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이.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거. 될 거. 될 거. 될 거. 그렇지. 될 것이요. 될 것이요. 그렇지요. 무덤 앞에. 조금만 더 장단을 다시 땡겨봅시다. 잘했는데. 인나간 돌은 돌은이 돌은 열하나 열둘이야. 인나간 돌은 다시 인나간 돌은 시작 인나 하나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 다 살려줘야지. 소리가 그냥 뻣뻣하게 그냥 망부석이 이렇게 안 한다고. 망부석이 될 것이니 끌어올려 끌어내려 부지런하잖아. 쭉쭉 뻗어서 그렇게 하면은 막대기지 소리가 아니야. 망부석이 될 것이니 될 것이니 시작 될 것이니 생전사구 원통을 이 원.
방송. 방송. 그건 잘 잡아내세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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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이 크게 다 있어. 방송. 아니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송 시작. 방송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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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음허걸. 울음허걸. 운다. 운다. 방송 통과가 그 구름허걸 운다. 시작. 방송 통과가 그 구름허걸 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음을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음 많아. 이 음 속에 그 음이 얼마나 미분 음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는데 그 음들이 식임이 있고 많은 음들을 그냥 아 하나로 뭉개지 말라고요. 그렇게 소리가 뭉개져 버리면은 소리가 단순화되면서 투박해지면서 그 목도 그러잖아. 아 하나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목을 크게도 쓰고 작게도 쓰고 가늘게도 쓰고 막 얼마나 쓸 게 많아. 그리고 여몽여몽여몽 야몽야몽 그냥 야몽야몽하니 이 구석구석이 찾아서 야물야물하게 해야지. 그래야 소리가 좋지. 고물고물하단 말 못 들어서 고물고물하다. 고물고물해야지 소리가. 그냥 뻣뻣해갖고 그냥 어이어이어이어 나는 좋아 나는 좋다 나는 소리가 좋아 좋다고 좋다고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갔다 와서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거야 선생님. 나는 소리가 좋아 이러면 되냐고. 나라리리 나라리리 이러면 쓰냐고. 나리다리디 띠아리다 따라서 노나리디 이러면 되냐고. 그것도 나리다리디 따리디 띵닥닥 다라이다딸 다리디 띠리라당 다리디디디 따링딩 띠다리 다리디 띠린띠 다리다 다리리 다리리 다당 당당당 다리라당 다당 따라당 당 따당 할 것도 경기도 마찬가지야. 경기도 나나나나나 나나니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부터 무슨 재밌어. 그런 식이야. 경기 민요를 그렇게 모르는 식이라고. 그것을 잘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켜줘. 나리디 따리디 띵닥당. 뭐 소리야? 쑥대머리를 이 목을 해가지고 물이나 좀 따뜻한 물 한 곡 줘봐. 노래를 게 맨목으로 시키지 말고 머리 그냥 목에서 그냥 저기 뭐야. 아, 선생님 호떡 주문할까요? 호떡? 에이 참 나 그래요. 그 저기 꿀을 많이 넣는 하나를 내 거 특별 주문으로 시켜. 지금 시간 다 끝나셨는데. 아 그래도 저렇게 저럴 싸니까 하나 먹어. 근데 주문한다고 했었어? 시간 많이 걸려. 근데 시간 이제는 반이잖아. 아까 했었어야지. 30분. 다음 주에 할까? 왜 다음 주에? 거시기 다음 주에 3시에. 지금 3시 많이 끼. 3시에. 마지막 날 뭐 한번 모인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던데 오늘 얘기를 좀 하세요? 아니면 말던가? 그래요. 뭐 한번 잡아봐 시간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Why? 아니 마지막 날 우리 한번 식사하자고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 저 마지막 날 화요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 못 나온다고? 크리스마스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못 나오는 사람? 날이라 못 나와 다. 빨간 날은 좀 이 크리스마스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스님, 아 우리 수녀님 막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요? 쉬어요, 해요?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 쉬어야죠. 쉬어요? 네. 스님은? 스님은? 빨간 날 크리스마스 날. 저도 바빠요. 스님도 크리스마스를 바빠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래도 축하해야죠. 축하할 수 있는 날인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해요. 옛날에 새벽송하고 다녔어. 전 세계의 그날은 좋은 날 아닙니까? 전 세계의 할로데이지. 네, 그럼요. 축하해야죠. 절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우리는 1월 1일도 쉬어요. 그렇죠. 왜요? 네. 일부러 3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야. 자, 참 이렇게 하십시다. 1월 1일에 특별하게 무슨 저기 뭐야 저 설 셋입니까? 근데 새해 첫날인데요. 1월 1일. 어찌됐거나. 아 근데 크리스마스하고 또 쉬고 연거푸 그러면 20숨 하루를 쉬어서 되겠어? 화요일은 엄청 쉬는 날이 다 꼈어. 아 그러면은 1월 1일은 나옵시다. 근데 그 좀 선택을 해야 될 거죠. 그런 건 1월 1일은 이렇게 합시다. 저 희망자에 안에서 나오시고 희망하지 않는 분은 쉬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정식 휴일로 하겠습니다. 여기 크리스천도 엄청 많으시고 크리스마스를 쉬어야 됩니다. 그지만 연거푸 두 번을 쉰다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재량 휴일로 해서 저는 나올 테니까 회원님들은 화요일만 연속이죠? 안 돼. 계속 그래. 아니. 아, 그래도 그동안 사부님 배려가 있어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먼저 사는 선행학습이 있어서 1월 1일은 쉬는 날은 사부님도 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이 다섯 개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걸 뒤집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빨간 날은 빨간 날로 간다라고 정해져 버려야지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화요일을 저기 봐요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뭐 1월 달에 5주라고 하네요. 화요일이 그러면 두 번 다 내리 스트레이트로 쉬는 것으로 얻었습니다. 그 전에 그 계속 30분 전부터 매번 이게 있고 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야 아니 계속 그렇게 나와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쉬는 거다 이렇게 정하셔 버려야지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어물쩍 안 돼요. 예, 무조건 공휴일은 쉽시다 이렇게 돼야지. 그럴까? 그럼요. 나오는 날에 그렇게 해야지. 그럼요. 그러면은 이리 아까 그냥 오늘 하고 그다음 화요일에 한 번 더 나오면 우리가 그러면 24일 돼요? 18일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18일 날 저기 그 조기 그 시간을 갖고 그럽시다. 그러면 18일 날 우리들이 저기 따뜻한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쫓겨도 일찍들 오셔갖고 수업을 일찍하니 끝내고 가십시다. 그렇게 수업 끝나고 뭐 여기 어디 가까운 데 가서 그 집이 어디 아버지? 저쪽에 인사동 쪽으로 갈까요? 어디 한번 가서 뭐 툇마루 가지 툇마루. 툇마루? 예. 그때 우리 툇마루 갔었잖아. 저 건너편에. 예, 툇마루. 예, 툇마루가 뭐 부침개도 있고 뭐 게장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잖아요. 도토리묵. 뭐 그 있으니까 그쪽에 괜찮으신가 싶으니 나는 괜찮은데 안 가보신 분들이 또 있어 가지고 아니 우리 장소는 어디가 됐든 일단은 수업을 나온 분들은 장소에 뭔 관계가 있어요. 다 가까운 데인데. 그래요. 도보거리인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1시까지 와서 2시까지 1시간 만에 수업을 좀 일찍 1시에 와. 1시에. 1시에 와서 2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 2시에서 3시 반까지 그 시기를 해요.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해야죠. 그러면 딱 우리가 2시부터 수업을 했었잖아 내내. 그래갖고 3시 반에 끝났잖아. 그걸 땡겨갖고 1시에 와서 2시까지 수업을 그냥 꽉 풀로 논스톱으로 쉬지 말고 그냥 악다구니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음식 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딱 돼야. 어쩌요? 아니요, 저 사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치요? 네, 동의 안 되잖아. 저 우리 청사 쌤 좋고 네. 저 수녀님 어쩌요? 1시까지 오실 수 있으셔요? 예, 네. 지연아님은 우리 고회사도 이리 오셔. 저 우리 소울님 그러면 맹기사님, 자 탈무드 쌤, 예 1시 우리 회장님만 늦지 말고 1시까지 와. 자 그리고 우리 스님. 저 회원님들도 유스티나님한테도 전해주시오. 1시까지라고. 네. 네. 그래서 2시까지 해서
수업 마치고 이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렇게 우리 프리하게 그거 뭐 냠냠이 이렇게 하자고요. 냠냠이. 마루에 와서 음악 걸려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빈대떡도 있고 뭐 도토리묵도 있고 다 있어 그 집에. 텐마루 예약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예약을 그때 해버립시다. 자, 그리고 쏠림 어서 녹음도. 내가 뭐 길게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숙대머리를 안고 계셔. 그거는 회장님이 이제 재량 거 이제 예약하시면 되고 녹음하신대요. 예, 녹음 저 숙대머리를 우리 쏠림 거잖아 곡이. 그러니까 쏠림이 지금부터 연습을 하려고 나보고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속대머리 귀신 형용 옥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복고 치고 복고 지고 한양당국은 복고 지고 오거리제 창별구도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공양 그걸 꽝 뻐고고 서서 이러는가 여의신은 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공항아 주얼같이 번 소소소가 빛이 보죠 망대에 막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보며 전전 반측 잠 못 이룬 지 오제어가 몸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간장은 눈보골도 임보화석은 그려올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버렸은지 야우불경 다간장성 비만 많이 와도 임허그 생각 극서부경 연계는
세련저와 재롱망체 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남국은 생각 일반이라 날 보다 어금은 적은 팔자 홍문 밖을 못 나가니 멀다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공원 이기되었으면 무덤 근처 선난 나무군은 상사목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인나간도른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구 이 원청은 걸 알아주리가 너의 뜰은 마을이냐 방송 통곡을 울어먹는다. 야, 완벽하진 않아도 그냥 95%라 생각하고 혹시 뭐 그 외에 또 의문나는 점 있으면 물어보셔요. 자, 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